공직 사회에는 좀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 절제, 자기 희생 등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제1회 합격생이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곤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서민생활과 큰 관련성이 있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지원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으로 만들어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라는 공직 채용 제도의 1회 합격자이다 보니까 이 지방 분권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전국에 그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에 유입시켜서 공직의 이제 다양성을 이제 제고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공직 유입 경로를 좀 더 다양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지원 요건이 제가 이제 시험을 치렀던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학과 상위 5% 이상 되는 이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외무고시 이상의 영어 성적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고 서류 전형과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이제 PSAT라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수한 자원을 이제 선발해서 심층 면접이라는 전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명가량을 이제 합격을 시키고 이 합격된 사람들이 각 부처에 이제 흩어져서 3년 동안 이제 견습 업무를 하면서 그 공직에서의 적성이나 자질 등을 이제 그 일하면서 이제 평가받는 방식의 채용 제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고시 네. 못지않은 일단 제가 학교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했던 첫 직장이 현재는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산업 한국산업기술재단이라는 이제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었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엔 이제 잘 몰랐던 이제 그 공직 사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게 됐고 제도의 기획이랄지 제도의 실행 방안을 이제 짜는 좀 더 그 상위의 그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었고요. 마침 좋은 기회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직장생활과 시험공부를 병행하다가 운적게 합격을 해서 지금껏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직사회에는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 절제, 자기 희생 등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뭐 일례로 들면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많이들 뭐 어디로든 떠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떠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공직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선가에서 묵묵히 이제 누군가의 여행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들이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 조직 간의 차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시즌이 되면 뭐 아시다시피 그 질의서 대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2시, 3시까지 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휴일 중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한밤중에서도 호출 받아가지고 달려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그 자기 희생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가 이제 공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5년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건설공사 중에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국가가 이제 손해배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당시 직접적으로 이제 공사를 수행하던 건설업체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었는데 1심에서 사실상 그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2심, 3심에서 그 적정한 판례와 이제 뒷받침을 통해가지고 그 승소를 해서 전액 보상금을 이제 회수했던 성과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정과제 수행에서의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제 우수 국정과제 공로로 이제 상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제도를 담당하면서 그 학생들의 교육부터 그리고 이제 직업 으로 연계하는 취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속에서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런 성과 등을 이제 만끽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이제 궁금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정한 분량과 적정한 방식으로 이제 보고를 잘 드리는 게 상사를 잘 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랄지, 신분자인 제 입장에서는 다소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이제 뭐 그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엎드리치지 않고 시간을 갖고 그 얘기가 나왔던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서 적당한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한번 여쭤보는 방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이끌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장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아 실현의 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는데요. 적정한 분량으로 업무를 위임하고 또 위임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목표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피드백하면서 그 사람도 이 조직에서 일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공직의 도덕성, 높은 도덕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그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하나 더 붙이자면 내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자, 그런 책임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